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위크 이번 주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첫날을 맞이하는 월요일인데요. 주요 이슈들 같이 점검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 아이디어를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막판에 뒷심을 해리스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주 가운데 현재 4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초박빙 승부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시장에서는 최근 해리스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미 사전에 투표한 참여한 인구 같은 경우도 7,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900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투표한 사람의 절반가량이 이미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과 조지아 등 총 4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살짝 앞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안에서는 애리조나 한 곳에서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근소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보다 미국 주식 상황에는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표가 기울여질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판도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인텔과 엔비디아의 소식이 주말 사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투자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인텔을 몰아내고 다우지수에 엔비디아가 들어가게 된 건데요. 25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인텔을 새로 들어온 엔비디아가 빼내는 말 그대로 굴러 들어온 작은 돌이 큰 바위를 빼내는 꼴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다우지수에서 자리매김을 해왔었죠. 다우지수는 미국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데요. 이러한 다우지수에서 엔비디아가 PC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을 제치고 AI 붐과 반도체 산업의 주요 변화를 반영하면서 자리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인텔이 엔비디아로 대체되는 것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 엔비디아 주가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서 올해 들어서 180% 이상 올랐고 반대로 인텔은 AI 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올해 주가는 50% 넘게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CPU 최강자인 인텔 같은 경우는 AI 트렌드를 놓치고 야심차게 부활시켰던 파운드리 사업마저도 부진에 빠지면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1년 2월에 반도체 왕이라 불리는 팻 겔싱어의 최고 경영자 복귀가 있었지만 과거 인텔의 영광은 살리지 못했고요. 이제는 오히려 회사를 매각해야 될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우지수 입장에서는 인텔은 더 이상 블루칩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우지수에서 97년도 이후 교체된 종목은 단 8개밖에 없었는데 지난 2월에는 아마존이 새로 편입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3분기 호실적에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인텔의 분위기 시장 안에서 나쁘진 않았는데요. 새로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버핏의 버크셔는 애플을 추가적으로 대거 매도하고 현금의 보유량을 사상 최대치까지 올린 것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업 가치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13F 보고서라고 불리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버크셔의 3분기 현금 보유액이 449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직전 분기에 382조 원보다도 더 늘어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버핏은 그동안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늘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버크셔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버핏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은 건 18년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버크셔 주가가 올해 들어서 25%나 올랐고 지난 8월 말은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그런 가운데 버크셔는 3분기 동안 애플의 보유 주식을 포함해서 여러 주식들을 대규모로 매도한 게 확인이 됐죠. 이 버크셔의 3분기 애플 보유 지분 규모가 699억 달러, 하나로는 96조 원이었는데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약 25%가 줄어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버크셔는 여전히 애플의 주요 주주이긴 하지만 23년 말 이후 9억 주가 넘었던 애플의 보유 주식은 현재 3분의 2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버크셔는 그동안 보험 사업으로 확보했던 막대한 현금을 뭐 애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었는데 올해 들어서 버크셔는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력 투자처 주식을 대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핏 회장은 최근 이러한 상황을 놓고 왜 새로 투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서 살 게 없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 경제시장의 낙관론에 더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의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투자의 규제로 부리는 워렌 버핏은 완전히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행보가 더 옳은 선택이었을지 시장 상황 면밀하게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소식도 주말 사이 전해진 게 있어서 함께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 3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우버의 주가 크게 급등했던 사태 기억을 하시죠? 이번에는 테슬라가 우버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 계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공식 계정을 통해서 해당 내용 공개를 했는데요. 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이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우버의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크레딧 혜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을 구매하는 우버 운전자는 테슬라 크레딧 $1,000를 받을 수 있고 또 해당 차량으로 100회 이상 운행을 완료하면 우버에서 보상으로 $1,000를 현금으로 추가로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해당 파트너십은 내년 2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로봇택시 출시 전까지 우버로 먼저 시장 규모를 확장해 나가려는 움직임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는 테슬라가 내년부터 자율주행 기반의 무인택시인 로봇택시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도 선보일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었죠. 다만 시행의 전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로봇택시 사업화에는 미국 교통당국과 각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머스크는 테슬라가 내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비관론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우버와의 파트너십의 체결 소식이 또 테슬라 혹은 우버 주가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나올지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시장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 함께 확인해봤던 이슈처럼 최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올라오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 최고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비트코인 또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7만 3천 달러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 터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6만 8천 달러 선까지 가격 되돌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해리스의 분위기가 굳혀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하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의 이슈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